깊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나흘째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오늘도 미세먼지로 인해 곧 먼지까지 섞여 있어 한반도가 온통 잿빛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봄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데 이 미세먼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없긴 왜 없어. 이름하여 미세먼지 퇴출 작전. 하늘을 뒤덮는 적에게 맞서기 위한 비밀병기를 찾아 지금 바로 출발. 선생님 여기에 예. 지금 뭐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병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갈란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여길 따라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갑시다. 아 그래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렸다. 비밀병기를 찾아 항해에 나서는 우리의 개인 리포터. 아 너무 좋아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으아 차가워. 갈수록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몸도 마음도 부들부들 시렵다. 갈 길은 멀고 바다는 끝없이 펼쳐지고 아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기 지금 장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비밀병기 원정대 매서운 파도를 가르며 속도를 올려보는데 드디어 보인다 보여. 바다에서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는 저것이 우리가 찾던 비밀병기? 선생님, 선생님 여기 우가 왔는데 도착했는데 지금 저게 뭐예요? 뭐 하고 계신데요? 제가 말하는 비밀병기 터시입니다. 아 저거예요? 예. 미세먼지도 울고 갈 비밀병기 드디어 나왔다. 바다의 향을 가득 싣고 올라오는 톳은 해독 기능 덕분에 유해물질을 배출해 우리의 몸속 곳곳에 쌓인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는 역할로는 딱! 당신을 미세먼지 해결사로 임명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톳인 거예요? 네, 서십니다. 아 이게 그럼 어떻게 치치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이식을 해갖고 이제 이 톳을 이렇게 크거나 그만 이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자란 거예요? 예, 이만큼 자란 거예요. 완도의 청정바다가 길러낸 톳은 초가을 성장을 시작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이맘때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자라나 우리의 식탁에 봄바다를 선물합니다. 선장님, 근데 이거 예. 원래 이렇게 아침에만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신선한 톳을 그 소비자한테 가기 위해서는 새벽에 아침 일찍 해서 서울까지 원래 보내줘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해야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건져올린 톳. 채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란께. 밥상이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어버렸어. 바다야 잘 있어. 난 육지로 올라갈래. 오늘 우리가 수확한 톳의 양은 무려 1.5톤. 으아, 4인 기준으로 750가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기다리셔잉, 얼른 가지고 가블랑께. 아니, 그런데 이 톳을 다 서울 사람들 줘버리면 우리 뭐 먹나 싶으시다고요? 그런 걱정은 노노노. 완도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전 국민이 먹을 톳 여기 다 있어. 아침에 가서 같이 이거 톳 채취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예. 예.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이 물질을 또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거 파래 이런 것도. 파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아, 예. 근데 이런 것도 다 걸르라니까 이렇게 걸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 먹어요? 예. 이거 그냥 다 예. 입으로? 예. 안짜. 안짜 별로. 이제 아니 짱네? 이 정도는. 비밀병기 톳 잘 고르는 팁 대방출. 빛과 번쩍 윤기 차르르는 기본. 마디 크기가 일정하고 통통한 것을 골라야 제대로 된 톳을 입안 가득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새벽 대바람부터 고생했으니께 이제 뭐 조금 먹어봅시다잉. 봄철에 네. 신선하고 건강한 톳을 먹으려고 여기 네. 찾아왔거든요. 네. 저 오늘 품절이 어떤 걸 드실 건데요? 첫 연양밥하고요. 첫 된장국하고 첫 무침.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빨리 만들어서 빨리 빨리. 봄바다 가득 담은 토새 첫 번째 변신. 양파, 고추, 파 등등 온갖 신선한 채소 썰고 구수한 된장을 살살살 풀어준 다음 말린 톳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특별 손님 싱싱한 굴 등장이요. 석화하고 소다고소함이 맞아요. 그래갖고 애냥이 많아서 석화를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는데 석화가 더 맛있어요. 다들 아셨죠? 싱싱한 톳과 굴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라는 사실. 가지런히 썰어놓은 각종 채소들 투하. 바다의 영양을 냄비에 듬뿍 담아냅니다. 이번엔 밥이다. 완도 앞바다의 영원한 짝꿍 톳과 굴을 함께 넣고 밤과 대추로 마무리. 이것이 바로 호랑이 기운이 불끈 솟아난다는 톳 영양밥 되시겠다. 밥이 다 드는 동안 쉬는 틈이 없게 하라.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열리라는 우리의 톳. 끓는 물에 한 번 데쳐낸 후 찬물에 헹구어주면 더욱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돼지꼬리 별표 땡땡. 마지막 화룡정점. 온갖 양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면 탱글탱글 톳과 함께 무쳐먹기 딱 좋은 양념장 완성. 아이고 침 넘어가. 아이 빨리빨리 톳 요리 먹어보면 안 돼요? 어? 언니 이거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래 그럼 저 이거 먹어볼게요. 네, 한번 먹어볼래요? 새콤새콤해요. 새콤해요. 맛있어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초장에도 막 찍어 먹을 수도 있고. 톳의 마법을 부린다. 마침내 뚝딱 차려진 톳 3종 세트 대령이요. 2018 밥도둑의 왕좌는 도시 접수한다. 게다가 완도의 신선한 해산물까지 총동원. 밥상 가득 봄이 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한상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차려주셨는데 이 음식들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거요. 맛있게 먹으려면 이거 양념간장 이거요. 달래로 만든 거요. 그래 밥 떠서 비벼 먹고요. 텃 저 무침 있잖아. 저것도 그냥 밥에다 같이 해서 비벼 먹고. 어, 맛있겠다. 아, 이렇게 비워서 먹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보기만 해도 입맛 확 살아나네잉. 엄청 고소하네요. 진짜 고소해, 진짜. 아니, 원래 이런 맛이에요? 네. 아니, 헤이미포터. 이 맛있는 걸 놔두고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순간 입은 먹을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다가 아니다? 비빔밥 위에 톳나물까지 듬뿍 얹어서 함 잡숴봐. 오고오고 그래, 그렇게 크게 떠서 한 입에 쏙. 아마 박수치게 될걸? 갑자기 이거를 같이 먹으니까 갑자기 새콤한 맛이 확 올라와요. 거봐, 내가 뭘 했어요. 양골 터지도록 숟가락 멈추는 일이 없게 하라. 아니 그런데 우리 헤인리포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예뻐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특히 변비 같은 경우는 거의 완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니 토 때문에? 네. 피부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맑아졌어요. 어? 어머니 피부 이렇게 좋으신가요? 그럼 어머니 표정 저도 이거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맛이니까. 바다의 칼슘 왕이라고도 불리는 톳은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 효과 만점.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세포까지 봄을 알리고 싶다면 톳 된장국 말한 게 없어보라니. 부드럽죠. 네. 근데 제가 아는 된장국이랑 맛이 좀 다르네. 그래서 조금 미리 방금 채취한 이런 또 싱싱한 톳은 소화가 약간 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 마른 톳은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에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여기 톳비빔밥 한 그릇 더 추가요. 우리 헤인 리포터 톳 많이 많이 먹고 예뻐져서 만나요.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싱그러운 바다의 향을 듬뿍 담고 올라온 톳. 밀려오는 미세먼지를 한 방에 묻지를 비밀 변기로는
촌만한 게 없어 보라니. 아따 버터요. 언능 시장 안 가고 미세먼지 보인다 싶으면 톳 한번 잡숴봐요.